미국 상공인연합회가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불합리한 비용 청구에 반기를 들었습니다. 영국 해운 전문지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연합회 측이 미 해사위원회 FMC에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항만터미널 운영사와 선사들이 불합리한 물류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한진해운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물류망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. 육상운송 기업들은 적기에 화물을 반출하기 어려워지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. 연합회 측은 FMC에 진정서를 내고 항만 적체 현상과 노동 분쟁, 선사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 우리는 전혀 대처하지 못한 채 창고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. 덧붙여 이들은 연합회만 모든 부담을 떠안고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선사와 터미널 운영사도 연대 책임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.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.